눈 씻고 찾아봐도 물 한 방울 없고 목욕은커녕 세수조차 어려울 지경. 이제나 저제나 나오려나 아예 샤워기를 틀어놓은 상태다. 그렇지, 물이 없으니까. 소분이 없지요. 왜 그러냐면 몇 달을 지금 그냥 말라 있으니까. 예. 옷은 매일 입고 벗는데 세탁기 사용은 엄두도 못 낸다. 산처럼 쌓인 빨랫감과 함께 느는 건 한숨뿐. 세탁기 돌려본 지가 까마득. 빨려고 넣어둔 옷을 다시 꺼내 입는 일도 부지기수다. 한 두 달 넘었죠. 아, 빨래 지금 이거 못 하시네요. 그러면요. 그러니까 손빨래로 이제 물리를 갖다 주는 거지. 조금 이제 하고 양말 좀 빨고 이래지. 묵은 빨래 해치우는 날이 돌아왔다. 무슨 얘긴고 하니. 동해 번쩍 서해 번쩍 가뭄 지역을 돌며 빨래를 해결해주는 이동 세탁차. 빨래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주민들을 위한 가뭄 맞춤 자원봉사란다. 속옷부터 이불까지 두 달치가 밀렸으니 집집마다 한 보따리. 빨래를 한 대 모으는 일도 보통이 아니다. 동네 한 바퀴 돌고 나니 거둔 빨래가 거의 피난민 수준이다. 속 시원히 돌아가는 세탁기처럼 시원하게 비 나오면 좋으련만. 감감무소식이다. 물이 잘 안 나와요. 그리고 그 상수도 보급률이 낮고. 네. 그래서 지금 뭐 자가생수도 지금 자가수도도 지금 뭐 가뭄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물이 안 나오는 상황이고요. 날 감을 땐 빨래만큼이나 목욕 역시 드문 호사. 이동 목욕차 또한 주민들이 기다려온 가뭄의 담비다. 욕조에 콸콸 쏟아지는 물만 봐도 숨통이 트인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오랜 가뭄은 아침 저녁으로 닦고 씻던 당연한 일을 도움이 필요한 봉사로 뒤바꿔 놨다. 전라도라고 가뭄을 비껴갈까? 땅끝 해남을 덮친 가뭄에 배추밭이 쑥대밭. 한해 공들인 배추 농사를 전부 망쳐버렸다. 가뭄에 물이 없어가지고 실은 이렇게 돼버렸어요. 배추가 전부 걸구가 못 되고 크는 가정에 물을 줘야 할 건데 못 줘버려갖고요. 배추는 물을 많이 줘야 속이 꽉 차 품질이 좋아지는데 품질은 둘째치고 최소한의 물도 모자라 결국엔 아예 못수록 말라 비틀어졌다. 전국에서 한 70% 우리 해남 배추가 나가요. 나가는데 지금 가뭄으로 한해서 완전히 금년에는 50%도 제대로 저 수확을 못했을 겁니다. 마른 하늘을 원망하는 사이 꽃까지 피웠으니 이제 더 이상 손 쓸 도리가 없다는데 비료값도 못 던지고 배추 농사가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 아, 배가 아파요. 가슴이 아프면 말도 못하게 찢어지게 아프죠. 마음까지 까맣게 타들어간다. 영농촌을 앞둔 봄 가뭄에 농촌 전역이 초비상. 논밭 물전쟁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물이 없으니 모내기는 엄두도 못 낼 일. 시름만 깊어간다. 농사는 물농사라고도 볼 수 있죠. 물이 없으면 배농사를 질 수가 없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 이제 80% 정도 차 있어야 되는데 금년 이제 5% 차 있는 저수지 물이 5%도 못 되거든요. 지금. 요사이 얼마간 비가 내렸다지만 그 정도 비로는 태부족. 농업 용수 확보를 위해 군관이 앞장서 백방으로 뛴다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멀다. 이 저수지 물을 이용해서 수도작 벼농사를 짓는 면적이 한 30만 평 정도 된단 말입니다. 물이 없어서 지금 농사를 포기하는 여전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지금. 속타는 사정은 축산농가도 마찬가지. 소 한 마리가 사람 하나보다 몇 배 많은 물을 먹어치우는 터라 사람 마실 물에 가축물 걱정까지 고생이 이중 삼중. 70마리 한우를 키우는 이곳도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수위가 낮아지니까 물이 안 나와서 소들이 많이 울고 있고 그런 경우가 많아서 지금 관에서도 지원도 해주고 그런다 해서 지금 중요한 관정으로 지금 시추 작업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땅 속에 숨은 물길을 찾아라. 요즘 같은 가뭄엔 한길 사람 속보다 더 알고 싶은 게 열길 물속. 지하 깊숙이 숨어있는 수맥 탐사에 나섰는데. 지금 현재 지하에 수맥이 형성돼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그 수맥 탐사를 하는 중입니다. 물이 있다면 어디라도 뚫는다. 계속된 가뭄으로 숨은 물길을 찾는 지하수 개발이 늘고 있다. 작년 하반기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한 7, 80% 이상. 올해 같은 경우에 장비가 거의 불가동할 정도로 지금 작업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흙이고 바위고 무조건 뚫는다. 정확히 몇 미터 터진다는 게 없어요. 그냥 물 나오는 데까지 뚫어야 되거든요. 언제나 터지려나 땅속 확인할 돌이 없으니 무작정 기다릴 수밖에 없는 노릇. 긴 기다림 끝에 드디어 물이 터졌다. 지하 70m 지점에서 무려 200톤 분량. 시원하게 쏟아진 금쪽 같은 물폭포에 가슴이 다 뻥 뚫린다. 축포처럼 쏟아지는 지하수에 메말랐던 땅도 촉촉하다. 더도 덜도 말고 지금만 같아라. 아트쌤이 이렇게 물이 나와서 아주 기분이 진짜 좋습니다. 아주 내 마음도 후련하고.
삼천리 금수강산에 단비를 내려라. 가뭄 극복에 흘리는 이들의 땀방울이 마른 하늘도 울릴 생명수. 혹독한 가뭄에도 솟아날 길은 있다. 불황에도 끄떡없는 자체 제작의 고수들이 있습니다. 연결만 하면 뚝딱 4인승 가족 자전거로 변신하는 별난 자전거를 만들어 사람들의 시선을 한몸에 받는 이가 있는가 하면 마을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 철공소한 미니 헬스장을 만든 80대 할아버지도 있는데요. 자체 제작 고수들의 기상천외한 발명품을 VJ특공대가 공개합니다. 개를 하면 무엇이든 만든다? 손기술의 달인들.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남다른 손기술만 있으면 대한민국의 넘버원. 연구 많이 했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해서 만들어서 써보니까 참 편리하고. 돌리고 자르고 두드리는 생각대로 뚝딱. 불안 물리기는 힘. 자체 고수들을 만나보자. 기막힌 아이디어는 온 땅도 사르르르 녹게 한다. 봄딸기 첫수확만큼 화제만만한 소식이 있으니. 엄마 딸기 많이 땄어. 하우스완 혹근 열기만큼 농민들 사이에 명성자자한 이건. 딸기밭에 정체불명 파라솔이 등장했다. 대체 어디에서는 물건이고 허니? 좁디 좁은 밭두렁 사이도 무사 통과. 발을 동력 삼아 바퀴만 굴려주면 앞뒤 어디든지 척척. 봄볕 아래 그늘까지 제공하니 멀티기능 갖춘 효자 농자재다 이 말씀이요. 네, 빌리하우스 아니라서 더워요. 더울 때는 이걸 해야지. 허리도 안 아프고 음달도 지고 아주 좋아요. 허리 숙여 딸기 따던 시절은 옛말. 작업는 결 팍팍 인당백도 문제없다. 농민만 꿰뚫은 듯한 발명품이 있기에 가능할 터. 누가 개발하신 거죠? 제천에 한 농부가 이제 오셔갖고 이거를 한번 해보라 해갖고 이거 써봤는데 그분이 진짜 잘 만들었어요. 우리 농민을 위해서 진짜 아주 좋은 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농사일은 해본 자만이 안다. 30년 경력의 농부가 이 마을 발명왕. 삿보다 많지 낮보다 벤치된 모습에서 고수의 손길이 엿보이는데. 탄탄한 이론보단 오랜 농사 경험이 기본기가 됐다는 농부 맥가이버. 오랜 실전 내공이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탁월한 기술이 만나 빛을 발했다. 서서 비료 부달가지고 꽃을 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힘들고 그래가지고 이 고추 따봐요 수확기를 이제 하나 개발을 해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편리하게 앉아 따게끔 이렇게 만들었어요. 아주. 이름이 뭐라고요? 고추 따봐요 수확기요. 이름도 모양도 단 하나뿐 100% 소작거리기에 가능했는데. 농사의 불편함은 농기구의 필요를 필요는 발명을 불렀다. 모양 따라 기능도 제각각. 원총 모양, 나팔 모양, 농약 살포기에 한여름 하우스 열기 빼주는 환기창까지. 허나 고수의 야심작은 따로 있다. 허리는 꼿꼿이, 손만 까딱하면 삽질 가능한 모종 심는 기계. 네, 모종을 심고 이러한 이제 편리한 거를 해서 노동력을 줄일 수 있는 거를 하나하나 이제 자꾸만 생각을 해서 만들어서 써보니까 참 편리하고 힘이 안 들고 또 능률도 많이 오르고. 고데기 둘째가라면 서러울 농사일. 대중에도 모종 심기는 고난이도라는데 땅 파고 모종 넣고 물 뿌리며 흙덮기까지 선발 맞춰 품앗이에도 시도를 치다 콕콕 물 주고 또 뒤에는 묻어야 되고 찍어 나가야 되고 얼마나 더디 세 사람이. 그럼 뭐 하루 왼쪽에 해도 못하겠네. 못해 얼마 못해요. 그렇다 보니 모종 심는 기계가 어르신들에겐 고세주. 세 사람 먹 걷더니 해내니 5년 시행착오 끝에 제작한 보람이 있다. 땅 파기부터 마무리까지 일사천리 일렬종대 모종 심기에 거치며. 농부 맥가이버 시범 솜씨의 시선 고정. 번개뿐에 콩구워 먹듯 끝나버린 게 마냥 신기할 따라. 기계 속으로 쏙 고립만 시켜주면 땅 속으로 빨려 들어가듯 한 번에 끝. 농사 실험 확 들었다. 들었어. 이게 모종이 또 잘 자라요. 네, 그래 열알무는 다 덕이 되고 노동력이 없으니까 또 다 노인네들밖에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런 거를 이제 이렇게 해서 심게 되면은 많은 품을 덜고 심이 안 들이고 이렇게 농사를 잘 줄 수 있어요. 예. 세상 넓은 만큼 손짓을 달인들도 많다. 눈길 끄는 장터의 명물 사물놀이 패는 맞는데 웬 김사관? 전국 팔도 통틀어 이런 건 처음이었네. 말 그대로 복시고 장거치고 혼자서 다 한다. 집안 공구까지 총동원해 만든 자작품은 보물 1호. 맞춘다 7개를 딱 맞췄는데 같이 치면은 저절로 박자가 대응하게 갈 때는 저절로 흥이 나잖아요. 내가 흥이 날 때는 다른 사람도 흥이 나고 그게 좋아요. 사물놀이에 대한 관심이 1인 충격 대형악기를 탄생케 했다. 꽹과리부터 장구, 북, 징까지 하나로 묶고 엮으니 선발로 연주 가능.
헛걸이 자질머리 고색 따라 장단까지 맞추니 떴다 하면 화제만 말이다. 아, 그걸 대단한 데 내보니까 그 발로 이래 하고. 왜?